치타가 누가 뭐뭐 한다란 말부터 만들죠. 치타가 달린다는 뭐예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치타스 런 이렇게 하나요? 선생님 여기 다 써놨는데 이건 왜 이렇게 할까요? 이상합니다. 치타스는 치타들인데요. 치타는 달린다라는 말을 치타가 달리니 만들기 전에 치타가 달린다라는 말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치타가 달린다는 누가 뭐뭐 한다를 만들면 되겠죠. 오케이, 치타가 달린다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돼요? 선생님이 동영상에서 계속 설명해서 누가 뭐뭐 한다를 만들어 보라 했습니다. 지금 치타가 달린다가 누가 뭐뭐 한다를 만드는 거죠. 치타가 달린다가 뭐예요? 그래서 치타 런. 오케이. 그래서 아직도 선생님이 뭘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치타 런이 치타가 달린다라는 표현으로서 틀렸죠. 오케이. 똑같은 설명 또 할게요. 오케이. 런의 뜻이 달리다면 당연히 무슨 시고 하다시 거고. 그러면 이 문장은 비동사 들어가는 문장이야? 하다시 들어가는 문장이야? 하다시 들어가는 문장이면 그 다음에 뭐 생각해야 돼요? 이 속에 do가 들어가는지 does가 들어가는지 아닌가요? 여기에 do가 들어갑니까? does가 들어갑니까? 응? 왜 does가 들어갑니까? 치타 봐도 한 마리죠. 그러면 이거 안 만져봤자 is니까 그것이 달린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과 똑같은 규칙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럼 치타가 달린다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치타가 달린다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뭐? 뭐라고? 치타 런이야. 치타 런즈야. 자꾸 선생님 눈치 보고 대답하지 말고요. 뭐라고요? 치타 런즈죠. 누가 뭐뭐 한다 만들었습니다. 치타 런. 치타가 달린다. 그러면 치타가 달린이는 뭐예요? 더저 치타 런. 그럼 이제 문장 완성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치타가 빠르게 달리니라고 묻고 싶으면 Does a cheetah run fast? Does a cheetah run fast?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분명히 여기 있는 뭔가를 안 만기로봤자 해서 뭘로 바꿔서 쓰죠? 여기서 안 만기로봤자 할수 있는 건 뭐고 뭐로 바꿔 쓸수 있어요? 그렇죠. is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cheetah가 들어갈 자리에 is를 집어넣고 대답하죠. 이렇게 맞죠? 그럼 둘 중 뭔데? 어느 거할 건데? 예, 이 시하는 행동이니까 당연히 더즈가 들어있겠죠. Yes, it runs fast. 오케이. 그래서 그는 그 공을 어떻게 치나요? 누가다부터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가 친다부터 만들면 되겠죠. 그가 친다. 그럼 그가 친다란 표현 어떻게 하면 돼요? 캐치. 오케이. 캐치는 지금 앞에서 뭐 했던 거 있지? 단어 세트. 그거부터 다시 해야 될것 같다, 진유도. 다시. 지금 이거는 일단 하고, 뭐, 대답하다가 뭐고, 묻다가 뭐고, 글씨 쓰다가 뭐고, 이런 거부터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있는 얘들이 이것들이지, 이것들. 여기에 이 한참 전에 했던 거 이거거든. 이거 여기에 있는 걸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진도 하나도 못 나갔어 오늘은. 그렇지? 딱두 문자 나갔어. 말이 된다고 생각해? 4학년, 5학년들도 한번 와가지고 10문장씩 하고 가는데, 두 문장 했어, 진유야. 그래, 어제부터 공부했어. 알겠어, 그래. 어제부터 해갖고 네가 알게 된게 뭔데? 그런 식으로 공부해봐, 중학교 때 어떻게 되는지. 응? 저기, 너, 저기, 저, 양목에 있는 고등학교, 그런 데 다, 그런 데갈 거야? 독에 있는 독에 고등학교 갈 거야? 아니, 그래도 구미 안에 있는 고등학교 가야 될거 아니야? 지금처럼 그렇게 공부하면, 선생님은 많은 학생들을 초등부터 고등부까지 다 가르치기 때문에, 너처럼 그렇게 공부하면 나중에 고등학교 어디 가는지 다 안다고. 응? 뭐 공부를 잘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겠어. 근데 공부할 때 공부를 해야 될거 아니야. 공부한답시고 뭐 그래 언제부터 했어? 어제부터 했어? 그래 어제부터 했는데 오늘 두 문장 했어. 너 계속 앉아서 뭐 했냐? 그리고 지금까지 뭐 했길래 이 앞에 이것들도 모르고 있냐? 이 앞에 애들, 뭐였어, 이거? 이건 뭐였어? 이건 뭐였고? 아는 거 빨리 최대한 빨리 대답해봐. 아는 거 자. 스마일, 런, 킥, 점, 헤. 너, 오케이. 내가 지금까지 했던 학생들 중에서 너보다 4학년, 5학년보다 6학년이 지금 더 많이 틀렸어. 6개나 모르고 있어. 가서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 좀 하세요. 오케이, 서희야, 준비했지?